존니 1절 불러볼게요. 아. 근데 저번에 부르는 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. 근데 저번에도 그 키를 내셨잖아요. 네, 그때 좀 두 세 키 내린 것 같아요. 그때 세 키 이상 내셨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두 키만 내릴게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꿔보죠. 네. 오케이, 둘, 셋, 넷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 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.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.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. 굳이 내게 전하더라. 잘했어. 너무 참았을 거야. 좀 힘을 쓰는 걸 해볼 거고요. 네. 이제 힘들죠, 슬슬?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견딜만 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고쳐드릴 게 조금 들렸거든요. 네. 확실히 좀 소리가 좀 이렇게 지를 때 보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.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. 사사사사사 여기를요 꾹꾹꾹 해보세요. 꾹꾹꾹 저 꾹꾹꾹 꾹꾹꾹. 오케이, 그러면 참 좋아 이거 참 좋아 참 좋은 셋 넷 참 좋은 사람. 그게 맞아요. 참과 좋은 이게 낮은 음이지만 보면 음표 보면 격차가 있죠. 네. 그러면 이게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이런 부분들 나오면 참 좋아 이렇게 하세요. 이어가질 못해요. 또 내 분명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고대를 못 참고 그냥 그걸로 갈래 이러고 해버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 그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가 있죠. 음색 써야 돼요. 네. 그렇죠?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참 좋아 참 좋은 셋 넷 참 좋은 사람. 하나, 셋, 넷. 잘했어. 너무 참았을 거야.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리가 물게 음색이 붙어나가야 되고 물려나가야 되는데 네. 흉내를 좀 내보면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
언제든지 이제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 부르짖었던 습관들 때문이에요. 그래서 당장에 내가 버거운 음에서 많이 바꾸기보다는 내가 원래 냈던 음들을 하나씩 좀 바꿔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괜찮니? 이런 느낌을 좀 쓰기보다도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자 이별 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내가 원래 낼 수 있는 음들을 음색을 좀 붙여주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성대한테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. 준비할 시간을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고음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고음을 겁나 지르거든요.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될 고음이었으면 빨리빨리 됐겠죠. 네. 그리고 고음이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. 낸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버리면 쓸 수 없는 소리거든요. 네. 듣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를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적용하시는 게 일단 숙제입니다. 숙제고요. 네. 요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. 내가 음색을 쓴다. 뭔가 힘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네. 사이즈를 이따만 하고 가져간다가 아니에요. 절대로. 네. 아시겠죠? 그 존니 같은 경우에도 네. 이제 괜찮니가 아니에요. 네. 이제 괜찮니 근데 이제 괜찮니 또 아니에요. 아, 네. 이제 괜찮니 샌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그 말할 때는 어찌됐건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. 네. 아 네. 아 그렇죠. 아 네. 이렇게 네. 하죠. 근데 음이 내 특정 음이 올라가 버리면 쳐 이 음이야 이 정도거든요. 이 정도. 네. 여기를 이제 보통 파사지오라고 해요 남자들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음이 보통 이제 껄끄러워지거든요. 대부분 남자들이 낼 수는 있는데 껄끄러운 음이죠. 제대로 내야 돼요 여기를 잘 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쳐가 이거 쳐 한번 더 쳐는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뭐 아프시죠? 되게 편한데요. 되게 편하죠. 신기하네. 신기하죠, 이거. 그 목 그대로인데. 그 목 그대로인데 소리는 올라오고 있지. 내가 약간 그러잖아. 가만히 있어. 가만히. 네. 네. 이거예요. 가만히. 그 어떤 내가 특정 음을.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한 번 낼 때는 껄끄러워요. 남자들이.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음이죠. 이때 한 도, 도샵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여기까지 이때 밸런스가 깨져요. 당연히 그럼 뒤에는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. 여기를 내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해결되지 않아서 넘어가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일단 되니까 되긴 되니까 제나보다 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. 하시든 조금 더가 더 높은 음인데 더가 문제가 아니고 조가 문제죠. 네. 첫 단추 벌릴 필요 없어요. 그쵸? 막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. 음색 써달라는 거 크게 안 해도 돼요.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더라도 음색 쓸 수 있잖아요. 근데 다만 그게 내가 저냐 조냐는 굉장한 차이죠. 오늘 녹음은 못 봐드리겠네요. 네. 다음에 녹음을 해드릴게요. 네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존니 계속 연습해보세요. 아, 네. 마이너스 2로 연습하세요. 네. 마이너스 2로 연습하시고 저 절대로 고개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리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.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이 밸런스 네.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그렇죠.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됐죠 방금. 그렇게 해야 돼요. 여기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. 네. 몸에서 버티는 거죠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벌렸죠? 네. 항상 아프다 들었을 때면 이미 아로 가 있어요. 아랑 그래서 윤종신이 약간 이런 느낌을 내요.
그러니까 아 말고요. 네. 그거 말고. 아 그거 중요하죠. 아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. 약간 여기다 이제 그 호흡 불어넣다 보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 좋아요. 그런 특징 좋아요. 그런 특징 좋은데 그것도 그건데 절대 고개가 들리지 않아요. 아 이게 아니에요. 아 이렇게 돌아요. 아프다 아프다 이게 있죠. 윤종신이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세요. 이건 좀 다르거든요. 더 압력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물론 따라해보면 따라해볼 가치는 있어요. 운동식으로. 근데 그렇게 하겠죠. 내 자신을 너무 깨면서 가르쳐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조곤조곤하게 하는 그런 뭔가 부드럽고 섬세하고 조곤조곤하고 그게 장점이세요. 네. 부드럽고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? 네. 거기에 힘을 붙여드리는 걸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힘을 붙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돼요. 네.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고 그럼 그 이어가요. 아프다 조금 높게 편안하죠? 경건하죠? 아프다 행복해줘 에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네. 그 진짜 그 대부분 빵빵한 소리 막 내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큰 소리에 너무 자극받으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이제 공명점도 있고 호흡의 압이라든가 성대의 물림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갖춰진 사람들이 힘을 딱 줬을 때 그런 소리들이 나는 건데 무작정 내가 소리를 낸다, 지른다, 그러니까 지르긴 해야죠. 잘 질러야죠. 크게, 사이즈를 크게, 거칠게, NO. 지금 그걸 위치를 고수하면서 힘을 붙이세요. 네. 아시겠죠? 자, 높아지면 다시 얘기하는데 네. 스케일 하실 때 그래서 꾹 같은 발음을 하는 이유가 그런 중심들 때문이에요. 꾹이 꾹꾹하면 절대 안 돼요. 네. 꾹꾹이에요. 꾹. 그러면 꾹꾹꾹 꾹꾹꾹꾹꾹 셋 꾹꾹꾹꾹꾹꾹꾹꾹꾹 훨씬 낫네요 아까보다.